여러분, 지금이 토요일 오후 4시 27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내가 녹화한 그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예전에 내가 필사이도라는 고정 메뉴를 만들었다. 이런 그 내용으로 그 녹화를 해서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사이도라는 그런 그 메뉴를 만들었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파카만년필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파카만년필을 종이에다가 필사를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올리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파카만년필을 전부 버렸습니다, 내가. 파카만년필을 버리고, 지금 내가 그 파카 볼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만년필이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볼펜은 그와 반면에 만년필은 좀 사용하기가 불편하지만 그와 반면에 볼펜은 사용하기 아주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파카 볼펜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볼펜만 사용할 거고 만년필은 다 버렸어요. 왜 만년필을 버렸는고 하니 내가 이 온라인 강의 태블릿을 구매했습니다. 여기에다 글씨를 쓰면 컴퓨터 화면에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제 PTP 프로그램. 내가 전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PTP라는 것은 뭐냐면은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PTP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파워포인트 프로그램을 실행해 놓고 이제 이 온라인 강의 태블릿에다가 이 전자펜으로 글씨를 쓰면은 화면에 이제 글씨가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필사에도도 이렇게 해서 화면에 입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년필은 사용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만년필을 다 버렸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동안 사용했던 만년필들을 를 버리고 온라인 강의 태블릿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년필이라는 것은 말이죠. 만년필이라는 것은 그 아날로그의 상징이죠. 그리고 온라인 강의 태블릿은 디지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온라인 강의 이 태블릿을 이용해 가지고 이용해서 필사이도 그 밖에 내가 하는 그 민초의 목소리 녹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자유자재로 이렇게 글씨를 쓸 수가 있어요. 참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또 지울 수도 있습니다. 지워볼까요? 예, 지워지죠. 이렇게 지우개로 싹 지우고 다시 쓰면 됩니다. 예. 지워지죠? 이렇게 지우개로 이제 싹 지우고 근데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내가 허경영 씨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내가 허경영 씨 얘기를 자주 합니다만, 일단 이걸 지우고 나서 얘기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허경영 강연자리에 들어가 보면 말이죠. 그 허경영 씨가 사용하는 그 전자칠판이 있습니다. 그 전자칠판이 대형 전자칠판이 말이죠. 대형 전자칠판이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비싸죠. 그러나 이 온라인 강의 태블릿은 저렴합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계속 이 태블릿으로 PTP 프로그램 화면에 글씨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승열이는 말이죠. 이승열이는 완전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했다. 참 이게 아주 필기가 잘 됩니다. 필기가 잘 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이죠. 이것을 또 지울 수가 있어요. 이걸 지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잘 이렇게